방금.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아니, 22년 9월 모고 수업해보도록 하죠. 21번입니다. 그래야, 21번입니다. 자, 해보자. 떠났지. Perhaps worse than attempting to get the bad news out of the way. is attempting to soften. 딱 읽는 순간 느낌이 오죠, 애들. 뭔가 대응을 이루고 있잖아. 여기 attempting to get 하나가 잡혔는데, 여기 attempting to soften이 딱 잡혀 있어. 딱 봐도, attempt 더하기 to 부정사? 양쪽에 동명사로 병렬 맞췄네? 그러니까 일단 보였어야 돼. 그치? 그리고 나서 봤더니만요, is가 여기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게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선생님, 현재 진행형이요. 이런다고. 그러면 안 돼. 그치? 양쪽에 일단 우리가 포인트로 눈에 이거 먼저 보였어야지. 동명사 구로 걸어봐. 동명사 구로 양쪽에 일단 잡혔어. 뜻은 알지? 투구하려고 시도하다. 그럼 시도하는 것이라고 써놓자. 투구하려고 시도하는 것. 여기도 시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수거로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get 하고 나서 여기가 a야. 그다음에 out of the way 이렇게가 수거야. 이렇게. 뜻은요. a를 빠르게 처리해버리다. 처리해버리다. 원래 막 get out of here 하면 여기서 나가 뭐 꺼져버려 뭐 이런 욕이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아. 이 길에서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라. 이 얘기인 거야. 그럼 이제 이 나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치워버리려고 시도하는 것,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너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선생님, worse? worse 이거 비교급? 그치? 형용사, 그치? bad나 ill의 비교급인 거죠. 그럼 선생님, 갑자기 웬 비교급? perhaps 부사. 그래, 이건 오케이. 아마도. 그치? 어떤 구조 해야 되나? 여기까지 딱 읽으면 이거 그 유명한 뭐더라? 도치구문이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2형식짜리 동사니까 주어가 어디에 있다? 뒤로 빠진 거지. 선생님 이거 지금 도치 발생했네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럼 앞에 등장한 여기 worse에서부터 해더라? 여기 way까지 얘는 정체가 뭐예요? 이게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우리 도치구문에 특수용법이 있지. 문장 문두라고 하죠. 문두에 주격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쓰시면, 그리고 나면 뭐가 발생하더라? 주어 동사가 뒤집히더라. 라고 하는 걸로 21번이 시작해. 너 이거 얼마나 숨막혔을까 싶어. 딱첫 번째 문장부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시려면, 뭐뭐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들어오죠, 얘들아. 그러면 나쁜 소식을 빠르게 처리하려고 열심히 시도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이거 강조하려고 뺐다며. 그치? 진짜로 더 나빠요. 뭐가? 이러면 주어가요. 이렇게 들어오면 되지. 그러면 soften이 완화시키다, 부드럽게 하다인 거죠. 써놓자, 완화시키다. is은 bad news였겠지. 나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완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것. 그 다음에 or 또는 simply not address it at all. not 뭐 하지 않아요? address it. 이시 또 세모은 거죠. 그 나쁜 소식에 대해서 at all 전혀 address는 얘들아 다루다. 그럼 다루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게 진짜 나쁜 거래. 더안 좋은 거래. 뭐보다 아예 빠르게 처리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것 혹은 그 나쁜 소식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 그게 더 나쁜 거래. 이해됐어요? 그 어드레스는요, 얘들아, 이건 해볼 필요가 있어. 뜻이 아기 때 배우는 게 주소. 그래서 동사로도 이제 주소를 적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가 배우는 게 이제 연설을 배우죠. 그래서 동사로 연설하다 또 있어요. 똑같은 형태의 어드레스야.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배우, 처리. 가 있어. 그래서 이게 동사로 바뀌시면 대우 처리하다. 즉, treat로 돼.
또는 deal with일지. 얘의 동의어가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번째로 쓰인 거예요, 얘들아. deal with로 쓰인 거겠지. 이거지, 이거. deal with. 그러니까, 나쁜 소식을 막 괜히 완곡하게 말하려고 시도하든가, 아니면 나쁜 소식을 전혀 처리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worse. 더 나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어? 1번이 확실해야 돼.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 This mom is back. 대문자로 나왔지? 고유명사야. 이 용어는 뭔데? 여기 그래서 설명이 들어온 거지. 어떤 용어냐면, term도 알죠? 기간, 학기,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는 용어잖아. coined by 하니까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필요 없어. 어쨌든 이 사람이 만든 거래. 근데 우리가 챙겨야 될건 이게 아니야. 우리가 챙겨야 될건요 속에 mom effect이 발생하더라. 이건 거야. 그럼 얘는 mom effect이 왜 생기는지. mom이 이제 침묵이란 단어긴 해. 그러니까 침묵 효과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생겨? 이유 써놓은 거지. 사람들이 원해. 뭐를? 피하는 것을 원해.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타겟이 되는 걸 피하고 싶어 해요. 맞죠? 타겟은 목표물, 뭐 대상이란 뜻이죠. avoid 아시죠? 얘들아, avoid는 무조건 동명사만 되는 거였지? 동명사만이라고 쓰자. 그지? 그러니까 타인의 막안 좋은 감정들의 대상이 목표물이 되기가 싫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한다고? 침묵 효과라는데 입을 꾹 닫고 있는데. 침묵 효과라고 하는 게 뭐였지? 아까 여기에서 사실 A or B였잖아요. 어떤 케이스에 걸려? B에 걸리는 거 맞지? 그러니까 simply not address it at all 이렇게 걸렸었지. 이 부분에 걸리는 게 mom effect인 거지. 입꾹 닫고 있기니까. 그러니까 this로 잡은 것도 예쁜 거지, 얘들아. 이러한 침묵 효과는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타겟 되기 싫거든요. 이렇게 나온 거지. 이어서 볼게요. We all have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건 기회래. 우리 모두가 어떤 기회를 도대체 가지고 있니? 라고 나온 거죠. 여기 to lead change. 너무 쉽죠. 변화를 이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대. 예. 근데 하지만이죠. 이거. 하지만 이걸 보고 아직 벌써 이래버리면 안 된다. 콤마도 있지. 하지만 it often requires 요구하더라. Of us 우리한테 뭘 요구하더라? The courage 용기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더라. 뭐할 용기야? To deliver bad news to our superiors. 우리의 상사들한테. Superior가 윗사람이야. 상사한테 저안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걸 전달해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하지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회는 있는데 용기가 없으면 이거 변화를 못해요. 이게 결론이지. 알았지? 우리 손에 기회는 있는 거야. 근데 용기가 없을 뿐이야. 용기가 없어. 이제 이거고, 여기에서 용어 하나만 배워보려고 해요. require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 사실 영어를 좀 공부하신 분이면 요게 어색했어야 돼. 이 문장이 상당히 어색해야 돼. 선생님, 전치사가 어떻게 사이에 껴요? 목적어 사이에. 이상한 거야, 이거, 얘들아. 그치? 우리 아이들은 알았을 거야. require. 써봐. A or B.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B한테 A를 요구하는 거야. Require A or B. 요건 많이 들어봤죠, 수거로. 아무튼 A가 필요해. 누구한테? B한테. 이 구조죠. 이게 원래 정식 영어인 거야. 이제 수거로 잡히는 건데. 그럼 이제 이상한 거지. 선생님, A가 어디 갔어? O, B 있고, A가 어디 갔어? 이런 거잖아. 어디 갔어? 뒤로 빠졌지. 왜? 길어져서. 뒤에 수식어구가 길어지니까 A가 뒤로 빠질 수 있는 거야. 알았지? 특수문법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A의 경우 뒤에 수식어구가 길게 잡혔어. 그런 경우는 뭐가 된다? 문장 맨 뒤로 밀려나는 거야. 이거는 사실 관계대명사도 비슷한 논리가 있었어. 관계대명사야 절이 너무 길어지면 선행사를 데리고 뒤로 같이 이동해 버리죠.
몇번 만나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학교에서 어법 시험으로요. 오버를 이동시켜. Requires us of the courage 이렇게 낸단 말이야. 그럼 틀리는 거야.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치? A랑 B가 바뀌어버리잖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틀린 거야. 다시 위에다가 써보자. 우리는 이걸 보고 깨닫는 게 결론이 뭐냐? Require us of the courage 라고 하면 틀리더라. 그 용기한테 우리를 요구하다? 이게 아니잖아. 해석이 뒤집히니까. 이해됐어요? 자, 다음 거 이어가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원하지 않아. 이 순진무구한 메시지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대. 이게 결백한이라는 뜻이죠. 또는 잡아봐, 순진무구한. 이게 메시지 전달자죠. 사람가 되고 싶지 않아. Who falls before a firing line? 이렇게. Falls. 쌀이 원래 떨어지다죠. 근데 보시면 firing line 요 단어는 뭔지 캐스했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요 부분이 잘할 수 있어. 자, 이게 빈칸이었어. 아니 밑줄이었어. 그래서 요 함축음이 물어본 거잖아, 얘들아. 얘 함축음이를 우리한테 찾으래. 그게 문제였는데, firing line의 뜻을 먼저 알았어야 될것 같아. 혹시 fire가 무슨 뜻 같아요, 얘들아? 그냥 불났어요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 총쏠때 fire라고 하잖아. 그치? 점화, 발화인 거야. 그럼 얘는 총이 쏘게 되는 선이래. 총 쏘는 지역이란 뜻인 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역하면요. 최전방이 되는 거지. 총이 남다라는 지역. 전쟁을 생각해봐. 총이 남발하는 지역, 거기 앞에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원치 않지. 여기서 말하는 이 파이어링이 지칭하는 말은 뭘까? 배드뉴스인 거야. 나쁜 소식이 남발해가지고 분위기 한창 안 좋은 그런 곳에 넘어지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이 얘기 써놓은 거지. 이해됐어? 일단, 그럼 여기가 받는 말이 배드뉴스. 상사한테 요거 전하기 싫다라고 좀 전에 본 거였잖아, 그치? 그럴 만한 용기 필요한데 말이야. 까지 우린 본 거였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더 의역하면 뭐인 것 같아? 한국말로 완전 적절한 표현이 있어, 얘들아. 이게 영어로 하니까 막 와닿지 않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총알맞이? 너가 내 총알바지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집에서도 좀 듣지 않아요? 엄마랑 아빠가 토닥토닥 할 때, 왜 내가 총알바지야? 막 이렇게 나한테 겨냥하지 마.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블레임 받는다는 뜻이지? 순진무구한 전달자라는 말은 이 사람 잘못이 없어. 근데 비난을 받는다는 뜻으로 쓰인 거겠지. 여기서 비난받음. 당연히 비난받는 것을 don't want,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겠죠. 느낌 잡았어? 그럼 아래 봐봐. When our survival instincts kick in. 이렇게 잡혔죠. 생존 본능이라는 뜻이죠.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게 kick in 했대. 발로 차고 들어왔대. 이걸 좀더 부드럽게 해석해봐. 생존 본능이 우리한테 차고 들어왔어요? 작용하다지, 뭐. 작용. 발동된 거지. 생존 본능이 막 발동했을 때, They can override our courage. 이런 말이 나와. 나머지 빼시고요. 동사 있으니까 뺀 거야. 다시. 여기 갑자기 어떤 단어가 보였어요, 얘들아? 아까 위에서 봤던 그 단어가 등장하죠. 어떤 용기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우리한테는 상사한테 그안 좋은 소식이라도 변화를 이끌 기회가 있으니 전달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어. 근데 여긴 뭐래? 우리의 그 용기를 뭐 해버릴 수 있대? override 한대. 이게 일단 뜻을 아셔야 돼요. 그쵸? 무효화 시키다였어. cancel이야, cancel. 무효화 시키다. 그러면 그 용기라고 하는 걸 없애버린대. day가 뭔데? day가 여기 주어인 거지, 얘들아. 그럼 뭐가?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무효화 시켜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래. until, 뭐뭐 할 때까지 접속사 맞죠? 그러면 상황에
철수, 진실이라고 하는 게 gets watered down. 요거 수위가 낮아지다라는 뜻인데 써봐. 여기는 get 더하기 pp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뭐뭐 되어지다. 수위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얘들아? 드러나게 되겠지. 이해됐어요? Water do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야. 요게 PP 걸렸다는 얘기인 거야? 그다음. 자, 이 침묵 효과와 그리고 이번 리졸팅이래. 그 결과로 생긴 필터링이 can have, 가질 수 있대? 어떤 효과요? 안 좋대. 필자에 의견 들어온 것 같지? 요건 황폐화 시키는 이라는 단어였어, 얘들아. 그런 효과. 이렇게 들어온 거지. steep의 뜻은 이거 부정적이야. 가파른 이지, 얘들아. 가파른, hierarchy. 많이 봤죠? 계급 구조. 그러니까, 침묵 효과와 resulting, 그에 따르는 filtering, 여과 투과인 거잖아. 그러니까 말을 순화시키는 걸 얘기한 거지. 나쁜 소식을 필터 걸려서 얘기하겠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안 좋대, 계급에서. 라고 암튼 이 사람이 쓰셨대요. 됐죠? 동격 한마 잡혔고. 여기서 봤던 resulting, filtering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야. 그로 인한 여과 순화 이거지. 나쁜 소식에 순화시키는 말, 순화시키기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냐면요, 일단 시작한대. As bad news, 나쁜 소식으로 시작하게 된것 이렇게죠. 두 없었지 얘들아. 이렇게 잡아서 주관되죠. 그것이 becomes happier and happier. 비교급 and 비교급은 문법이야, 얘들아. 그치? 뜻이 점점 더 뭐뭐해지다야. 점점 더 뭐뭐해지다. 비교급 and 비교급이라는 문법이에요. 양쪽에 다른 비교구문을 넣으시면 안 돼. As it, 뭐할 때, travels up the ranks. 요게 요렇게 받아준 거지. 하이러키라는 게 결국에 맨 아래 직원부터 사장님까지 계시겠지요. Travels up 한 거는 위쪽으로 이동하다겠죠, 그러면. The length 하면 계급인 거. 그러면 계급을 위쪽으로 올라감에 뭐뭐함에 따라 소식이 분명 나쁜 소식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점점 더 행복한 스토리로 바뀐대요. 왜 그럴까? After each boss hears the news, 각각의 상사가 들어. 그 소식, 나쁜 소식이겠죠. 누구로부터? 부하 직원으로부터. 듣고 난 다음에 그 상사가 makes it sound a bit less bad. 이렇게 들어오죠. Before passing it up the chain. 이 부분 하고 싶었어.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구조가 하나 들어왔어. 학교 시험에선 내 생각엔 분명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less bad랑 worse랑 이렇게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worse를 쓰면 아니 어법상은 괜찮죠. 사운드 뒤에 감각동사 들어오는, 아니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잡히니까 괜찮긴 한데 문법상 해석해 보면 얘들아 이거 틀렸지. less가 뭐야? 열등 비교할 때 쓰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less는 열등 비교에 사용하는 거니까 덜이잖아. 그럼 얘가 little의 비교급시야 일단. little에서 출발한 게 less란 말이야. 그 다음에 저기 나오는 bad에서 출발한 게 worse가 되는 거겠죠. 얘는 우등 비교야, 정확한 말로는. 그럼 얘는 더. 그러면 less bad 하면 덜 나쁜, 이렇게 되는 거고, worse 하면 더 나쁜. 그러니까 우등 비교인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상사가 그것을 들리게끔 만들 거예요. 약간 덜 나쁘게. 뭐 하기 전에? passing it up the chain, 이거 위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완전 다단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있고, 위에 또 윗사람이 계시잖아요. 말을 해.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안 좋은 이런 A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어. 근데 이분이 또 윗사람한테 보고는 하긴 해야 되잖아요.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거 삐죽삐죽 하잖아. 삐죽하지 않게 이렇게 둥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조금 더 나아요. 개선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들리게 될 거를, 약간 덜 나쁘게. 뭐 하기 전에? 위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되게 괜찮지 않아요? Passing it up이야, 일단. 이것도 이어 동사야. 이어 동사의 문법이 잡혔지. 그 다음에 is은 대명사니까 사이에 낀 거고. 그 다음에 is이 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얘들아. 나쁜 소식이었잖아요. 요것도 나쁜 소식이잖아요. 요것도 나쁜 소식, 요것도 나쁜 소식. 그치? 뉴스는 단수 취급 알죠? 그 다음에 여기처럼 his or her, 뭐 he or she라고 쓴 거는 아시죠? 성별을 알수 없지만 한 명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인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each라는 게또 매력적인 거예요. 알았지? 각 단계별로 있는 한 명을 지칭한 거니까. 문법이 참 예뻐. 되게 할 만한 그런 글이죠. 그래서 결론은 뭔지를 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요거를 보고 싶었는데. 이거지? 너희가 한 거. 안녕. 나는 여기다 붙여볼게. 자, 밑줄 친 부분을 찾으래잖니, 얘들아? 아까 빨간색 있지, 요 부분. 총알바지 나왔던 그 부분. 총알바지를 원치 않아요. 하나씩 솎아보자. The employee being criticized for being silent. 요거는 요렇게 잡히겠지. 그러면 being silent가 침묵하기 동명사고 침묵하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게 된 PP야. 받게 되는 직업. 그게 요번 투부정사부터 여기까지였거든. 빈칸이. 그러면 침묵으로 비판받고 싶지 않아요. 이 얘기죠. 뭐뭐를 원치 않아. 그러면 얘는 침묵에 대한 비판이었고. 그 다음에 peacemaker, 평화주의자야. pursue, 추구한대. non-violent solutions, 비폭력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평화주의자. 싸움 일어났어요. 좋지. 그 다음에 negotiator가 얘들 협상가지. 그러면 who looks for 찾는데 추구한데 같은 말이지. mutual understanding 그러면 상호 간의 이해를 찾는 협상가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양쪽 당사자가 나왔는가? 아니지 보고를 오히려 받는 형태지. 이걸 상호 관계로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다음 subordinate who wants to get attention from the boss 상사한테서 관심을 받고 싶은 부하직원이. 관심에 목말라. 아니지요. I'm the person who gets the blame. 비난을 받는데. For reporting unpleasant news. 요게 지금 계속 세모 잡은 거지. 불쾌한 소식이거든요. 나쁜 소식이잖아. 불쾌한 소식을 보고하는 것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맞죠? 그래서 5번으로 간 거야. 할만하지. 막상 선지를 봤을 때는 할만하잖아, 얘들아. 그치? 넘길게요. 자, 22번입니다. 하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반드시 나에게 물어요. 자, 대부분의 부모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애기가 잘 행동만 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겠더라 라는 생각을 한대요. 여길 보고 떠오르는 문법이 있어, 얘들아. 물론 이렇게 잡겠지.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이 형식 완벽. 너 면접 생략 가능까지 보였겠지. 응? 뺄 거고. 됐어? 스테이 뒤에 누가 오는 거야, 얘들아? 스테이 아시죠? 이렇게 가지를 갈라. 하나는 1형식, 하나는 2형식이야. 우리가 만나는 영어의 모든 스테이는. 오케이? 1형식은 아이고. 1형식은 그냥 머물러 있다죠. 머물다야, 머물다. 근데 2형식 같은 경우는 뒤에 짝꿍이 필요해, 얘들아. 형용사 짝꿍이야, 무조건. 그때는 누구의 동의어가 되냐면, remain의 동의어가 되고, keep의 동의어가 돼.
그래서 형용사랑 결합되면요. 뭐뭐한 상태를 유지하다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나는 형용사를 먼저 본 거야. 그러니까 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를 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얘들아, 너희가 조금 어색했어야 돼. 선생님 앞에 싱크잖아요. 현재 시제잖아. 그치? 근데 여기 시제가 뭐야? 우드. 여기는 코드. 이상했어야 돼. if가 뭐겠다? 가정법인 거야. 근데 이제 가정법 과거라는 얘기를 딱 들어보면, 가정법, if 가정법 언제 써야 돼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사용하는 거 알죠? 발생할 수 없는 일을 가정할 때 쓴다 했었어. 근데, would just behave 이렇게 들어온 거지.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단지, 어떻게? 이게 behave가 behave well의 축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해석할 때. 잘 행동한다는 뜻이야. 행실을 올바르게. 잘 행동한다면 언제요?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우리는. 만약에 잘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침착하게 차분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해됐죠? 선생님 왜 가정법을 봤는지 기억했어? 여기 싱크 잡혀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그리고 불가능한, 사실에 대한 가정이라고 말씀드린 거였죠? 이거는 예문이 와닿지가 않아. 우리가 부모가 아니니까. 이거 있지? 이렇게. 요걸 써봐. If I were you, I would do it. 많이 보셨죠? 내가 너라면 나 그거 할 텐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나는 네가 될수 없는 거 맞잖아. 완전 불가능한 거 맞지? 그때 쓰는 거야. 근데 얘 애들아 직설 돌리는 거 기억해? As I am not you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I won't do it 혹은 I can't do it 해도 의미가 맞고요. 내가 네가 아니니까 나 그거 못할 거야라고 써놓은 거야. 그래서 가정법을 잡아 썼다라고 하는 걸 하나 캐치하셨어야 되고 현재 사실을 부인한다. 그게 직설법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다음 이어서 가죠. The truth is that 진실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랑 행동을 잘 관리하는 것이 what allows us to feel peaceful 이래요. 이렇게. 사실, 우리는 뭐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부모인 거예요. 전제 조건이 깔린 거지.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을 뭐 하면 된대? 잘 관리하면 된대. 동명사 주어져. 그러는 것이 뭐뭐이다? 여기 잡아서 얘들아 주관대 써주시면 되겠죠? allow 해준대. allow 기억나죠? 5형식 자리 맞지? 그럼 우리가 평화롭게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래. 누구로서? 부모로서. 이게 진실이래. 그럼 얘가 주제 되는 거 맞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인 거잖아요. 뭐에 대한 거겠어? 애들 기를 때 힘든 일에 대한 얘기하는 거지. 10가지 보셨을 때도 사실 잡아낼 수 있기는 해요. 요지 봐봐. 애들 한국말이잖아. 이건 그냥 키울게. 딱 보고 자녀의 행동 바꾸기 위해서 부모가 반응해야 된다가 있고 평정심 유지가 중요하다. 그거랑 자녀가 감정을 바꾸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좀 전에 읽은 글이 뭐야? 부모인 우리가 생각을 고쳐먹고 우리 감정을 컨트롤하면 대해를 받지. 그러니까 3번은 완전 거꾸로 간 거야. 그 다음에 건설적인 의견을 얘기하면서 자녀랑 소통하자고. 자녀한테 모범, 롤 모델이 됩시다. 요거까지 본 거야. 요것만 봐도 사실 여기서 기울어 버렸지. 그러니까 2번 하고 넘기면 되는 건데 더 확실한 얘기가 뒤에 나오니 그냥 읽어보기는 할게. 알았지? 그냥 읽어보자고. Ultimately, 궁극적으로는 we can't control 우리가 뭘 못해? 아, 우리가 애들을 통제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장애물을 통제할 수 없어요.
어떤 장애물? 직면하게 될 장애물을요. 3030 먼저 하시면 돼요, 그죠? 데이가 누구지, 얘들아? 우리 얘기하는 거. 아, 미안해. children 되는 거죠. 아이들이 마주하게 될 그런 장애물이요. 하지만, 하지만이래. 좀 전에 뭐래? 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야. 애들이든, 걔네들이 살면서 마주하게 될 장애물이든, 우리 통제 못해. 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갑자기 뭐래? 하지만이래. 그, 우리 할수 있는 게 있다지. 우리 뭐할수 있어? 맨날 항상이야, 그것도. Control our own actions. 근데 이거 봤다. 여기서 봤다. 똑같은 거야, 내가. 그치? 색깔 파란색으로 넣어놓을게요. 하지만, 우리는 할수 있는 짓이 있어. 우리 자신의 행동은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지. 그럼 우리가 행동 통제하면 돼, 얘기죠. 배열할 때도 쓰기 좋으시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 자, 페런팅. 이게 양육이란 뜻이에요. 애들 기르는 거. 양육이라고 하는 게 isn't about. 뭐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 What our child does.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우리 아이가 하는 것. 목적 없는 거 봤지? 못 봤네. 해석은 것. 우리 애들이 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래. 그럼 뭔데? What about? 구조 보였어요? 이렇게. 얘를 잡았어야지. 누가 보였어야 돼? 양쪽으로, 얘들아. 요게 A, 요게 B. 앞에 하나도 있죠. 미안, 나또 데리고 가. A가 아니라 B까지 있으면 되죠. 요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 짓을 하느냐에 관한 거 아니야. 뭐에 관한 거야? 하면서 양쪽에 전치사가 필요하다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는 명사절이지 맞절이니까 얘들아. 관계대명사 왓절은 명사절, 그지? 여기 how we respond는 간접 의문문으로 명사절. 명사절 이유가 조금 달랐을 뿐, 오케이? 결론은 똑같은 거야. 다시, 어떻게 잡아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지, respond는 자동사라는 거 기억하시죠? 다시, respond, 원래 to A,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A에 반응하다. 됐죠? 우리의 반응. In fact, 사실상이라는 말 보였죠? 얘들아, 사실상 언제 쓰는 거였지? 말은 사실상인데, 이거 한국말로 보셨을 때도 그렇잖아요. 앞 내용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일단 동의해야 돼. 그리고 나서 사실적인 정보 전달하겠다 이 얘기지. 일단 포인트는 뭐야? 순접이야. 앞 내용에 동의하고 사실적인 내용 한번 풀어보겠다가 in fact 됐어? 그럼 앞 내용에 일단 동의했대. 그래, 애들이 뭐 하는지 그거 말고 양육은 우리가 반응하게 달렸어. 그러면서 사실 말이야. Most of 오늘 대부분 what we call parenting doesn't take place between 애들아, take place가 뭐였지? Take place? happen이었지. 발생하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느낌 왔어? 위에랑 똑같잖아. 위에서 배웠으면 아래에서 써먹어야 되는 거야. 집중해봐. Not. But. 같이 잡은 거지? 그럼, 선생님, 동사는요? 이러면 안 돼? Take place 똑같으니까 내 밑은 거야, 이거는? 그지? 그러면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래. 뭐가? 이만큼의 주어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잡혀있는데 5형식 짜리 맞죠? 얘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옷이 남았고 목적어 빠진 거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목관대라고 써야 되는 거지. 목관대. 우리가 양육이라고 부른다는 것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아. 아이랑 부모 사이에 어디서 일어나? 부모님 마음속에서만 일어난대요. 됐죠? 그 다음에 얘들아, 모스트 오브를 보면
학교에서 내는 게꼭 있잖아요. 스위치. 여기에 doesn't take place 들어왔잖아요. 단수인 거 확인하셨죠? 이거 왜 단수 동사야?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 Most of 하고 나서 여기 대상에 동사의 수를 맞춘다였죠. 근데 지금 all 그리고 some도 잡히는 거죠. 요 시리즈들 of 뒤에 있는 명사에 맞춘다는데 눈 크게 뜨고 보면 애들아 명사가 아니잖아. What the parenting까지 얘가 뭐야 정체가? What절이니까 명사절이죠. 그럼 명사절은 단수죠. 그래서 단수 동사가 잡힌 거야. 명사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지. 명사절이 단수 취급하니까 doesn't only라까지 챙겨주시면 되겠고. 맞아 있죠. Stormy Rose. 아, brew는 커피 brew 한다고 하죠. 피어나다, 솟아오르다라는 뜻이야. 그럼 스톰이 생기다시. 이제 막 생기다라는 뜻이겠지. 이제 막 생겼을 때, 부모의 반응은, 뭐뭐일 것이다? will either come it or trigger? 라고 잡혔죠. 동사 두개 보였지. either A or B. 다시 색깔 돌려서 either A or B. A랑 B 자리에 뭐가 왔어? 동사 원형 양쪽 잡혔지. 그럼 다시 부모의 반응은 그것을 차분하게 하든지 또는 trigger, 촉발하다, 유발시키다라는 뜻이죠. 촉발시키는 거야. A full scale tsunami. 엄청나게 큰 규모의, 하이픈 잡힘의 형용사. 그러면 큰 규모의. 쓰나미가 해일이죠. 그럼 해일을 촉발시키는 것.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래요. Think calm enough to respond. 그래야 enough to 용법 보였지. 차분하게, 침착하게 유지하기라고 써있어. 뭐할 만큼 차분하게 용법 보여요. 형에다가 enough to 더하기 동사 원형인 거죠. enough to에다가 동사 원형. 그러면 건설적으로 그러한 모든 유치한 행동에 반응할 만큼 이렇게 들어왔지. That 그러한 유치한 이렇게 걸린 거지. 그런 행동 전부에 건설적으로 이것 때문에 아까 선지 한국말에 건설적인 대화합시다가 들어가오긴 했던 거야. 건설적으로 충분히 잘 대응하는 거. 그것이 requires 이제 동사가 단수인 게 보였어야지. 동명사죠. 요거 하더라. That will go to. 난 사이에 뭐가 들어왔지. 유치한 거. The stormy emotions behind it. 그 뒤에 있는 폭풍우와 같은 감정들. 뭐야? 휘몰아치는 감정. 얘기하는 거야. 휘몰아치는 슬픈 감정. 아이로 인한 슬픈 감정. 이렇게 들어왔지. 그게 즉 아이의 유치한 행동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감정, 아이들의 나쁜 행동에 잘 대응할 만큼 충분히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은 요구합니다. 뭐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요. 요 자리가 목적어 자리지, 얘들아. 목적어 역할이니까 대세 정체는 명적이 될 거야. 뭐가 필요하다, 결론은? 우리가 차분함을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6번은과 7번은 구조를 잘 끊어서 봐봐. 여기 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A 또는 B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래. 아이들이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그럼 7번은 뭐에 대한 얘기? A에 대한 행동을 했다 이거지. 선택을 할수 있다며. 둘 중에 하나라며. 그 중에서 A를 선택했었을 때 우리가 이러면서 들어온 거죠. 자, 8번 보자.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시기를 어떤 시기? 우리의 버튼이 get pushed. 눌려지는 때. 라고 써있죠. To reflect. Not just react. 단지 뭐뭐가 아니라. 단지 뭐뭐가 아니라. 그럼 단지 뭐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응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찰하기 위해서. 얘들아, 투부정사의 구문이 들어온 거야. 이거는, B, not A. 이렇게 해서 상관접속사지. A가 아니라 B. A가 아니라 B. 닫으셔도 돼요. A가 아니라 B. 그러면 반응하기 위해서 말고 성찰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의 버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버튼이라고 하는 게 눌려지게 된 때. 됐어? 만일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쓸수 있으면. 결론은 뭐야? 즉각적인 반응하지 말고 성찰을 위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이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can notice. 알수 있을 겁니다. 뭐를? notice가 얘들아 삼형식의 타동사죠. 그러면 뒤에가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인 거지. 목적어 자리인데 웬이 부사절로 왔을까나? 당연히 아니겠지. 얘처럼 들어온 거지. 얘가 관계 부사절로 잡힌 거잖아. 소개가 완벽했죠. 같은 논리야. 얘가 삼형식의 타동사라는 말은요.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앞에 빠진 거다. times가 생략된 겁니다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적어 들어오고 나서 얘가 관보로 들어오겠죠. We'll lose equilibrium. 그럼 우리가 equilibrium은 일단 평정심이죠.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시기. And steer ourselves back on track. 이거는 move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자신을 이동시켜요. Back on track. 다시 어디로? 선로로라는 말은 다시 올바른 길로 우리 자신들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습니다. 됐죠? This inner growth, 이러한 내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게 내적인 성장이 어떤 거냐면 앞서 말한 평정심이라고 잃었던 그 순간을 알아차린 다음에 우리 자신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이동시켜버리기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성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버튼을 만약에 누른다면 이라고 들어왔잖아. 그렇게 눈치를 챈 다음에. 그래서 노티스지. 그 시기를 우리가 잘 사용한다면이니까. 결국에 우리 자신을 올바른 길로, 부모와 가는 길로 놓습니다가 내적인 성장을 얘기한 거잖아. 그 내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건 어떻더라? 되게 힘들대. 여기도 문법을 얘들아 잘 보셔야 돼요. The hardest work there is 라고 들어왔어.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왜냐면 우리가 관계 대명사의 생략이라고 하면 얘들아 목관대랑 주관대 더하기 비동사죠. 잘 보시면 there is 하고 뭐가 없어? 주어가 없거든. 유도부사잖아요. 맞아? 유도부사는 주어가 뒤에 있잖아. 그치? 동사하고 주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주어 혼자 단독으로 빠졌어. 무슨 경우야? 똑같아.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가 단독으로 빠졌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 진짜 본 적이 없죠. 근데 유도부사라서 가능해. There is라는 유도부사일 때는 예외야, 이거. 유도부사일 때는 주관대가 단독으로 생략이 되더라. 이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야 돼. 여기 보시면 The hardest work이라고 선행사에 누가 잡혔어, 얘들아? 최상급 들어왔지. 최상급시 걸리면 관계사 자리에 누구 쓰면 안 돼? which 쓰면 안 돼. 누구밖에? that. 그러면 이러한 내적인 성장, 디스도 왔죠? 노란색을 잡았으니까 이러한 부모의 내적인 성장은 존재하는 가장 힘든 일입니다. There is 뭐뭐가 있다던. 그러니까 존재하는 이렇게 해석이 들어오는 거야. Existing으로 들어오는 거야. But 하지만 돌렸죠. It's what 그것이 뭐뭐입니다. 이러죠. It이 받는 말이 노란색이 보였어? 내적인 성장. 존재하는 일들 중에 제일 힘든 건데 그 일이 뭐하게 해줍니다. 가능하게 해줘요. 당신이 오시하도록. 받아버리시면 되겠죠. 당신이 더욱더 평화로운 부모가 되게끔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주어가 빠졌어. 그럼 얘는 뭐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죠. 뭐뭐라는 것. 그 다음이 one day at a time. 한 번에 하루씩 이렇게 들어온 거지. 뭔 소리야? 그냥 매일이라는 소리야. 한번할때 하루의 간격으로 라는 말은 매일매일인 거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더욱더 평화로운 부모가 될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뭐가? Inner Growth가. 하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요 마지막에 사실 주제문이 강력하게 팡 들어온 거잖아.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얘들아. 돌려볼게. 내적 성장. 그래서 요 단어가 들어온 거야. 내적 성장이라는 단어가. 괜찮지? 요게 위에 나왔었던 this inner growth. 이렇게 들어온 거지. 된거 같고요. 넘어가 보죠. 할 말이 많다고 그랬잖아. 이게 되게 힘들다니까. 문법이 가득가득 들어갔어. 잠깐만.